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HBM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소부장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쪽은 시장의 중심이 되는 모습들은 계속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게다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다 내년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이어가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HBM 캐퍼 증설에 계속 눈길이 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의 흐름은 기존의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장비 회사 그리고 또 HBM 관련주가 주도를 했다가 조금 더 순환매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업체, 테스트 업체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더 확대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와 함께 소재 부품 쪽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 오랜만에 반등세가 이어지는 네페스 아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력반도체 쪽인 PMIC나 또 DDI 같은 구동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의 웨이퍼 테스트나 패키지 테스트 그리고 또 마지막인 파이널 테스트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패키지 쪽을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때 이 회사가 자회사 중에 하나 네페스 라웨라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돈은 쏟아붓는다라는 쪽에서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FOPLP가 앞으로 주도적인 흐름들을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를 또 상용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위기가 기회로 작용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내년에 턴어라운드까지 예상을 할 수 있는 실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반전 신호가 좀 더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나와 있는 약 한 2만 5천 원대 즉 저항이 좀 뚜렷한 단계라고 봐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반도체 테스트에 주력하고 있는 네페스 아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유가가 급락하면서 항공주, 그중에서도 LCC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그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9월 당시 때 뭐 100달러를 돌파한 해 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경기 둔화로 인한 그 원유 수요 감소를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유가를 좀 하락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또 전 거래일 때는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 OPEC 추가 감산 가능성에 좀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차 좀 급등을 했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LCC 기업들 종목들이나 항공주들이 좀 일제히 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 감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나올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기존에 이제 주가가 그 유가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그 조정을 받고 일부 또 소폭 상승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9월 달에 그 높았던 유가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낮은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좀 여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LCC 기업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LCC 기업들 대부분 이제 3분기 성수기 구간 때 그 실적이 굉장히 좀 매우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좋았던 것에 플러스 그 유가가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LCC 관련된 기업들이 10월 중순부터 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은 그 LCC 기업들은 그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에어를 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진에어는 한진그룹 계열의 그 저가 항공사입니다. 그러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326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4분기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했고 국제선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국제선 공급과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4분기 때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그 2019년 3분기 대비 현재 국제 운항 회복률이 96%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정상화에 굉장히 좀 근접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분기 때는 뭐 동남아나 일본 쪽의 노선 그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진화의 경우에는 지금은 저가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100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4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LCC주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진에어 목표가 14,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